우리 저 영철 선수 지금 저 부캐가 다큐 홍철 여강어 예 아 마음에 드는 부캐가 있습니까? 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캐 여강어 여강어 아 여강어 생각하고 있었네.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이봉주 선수. 예. 예. 아, 사실 우리 그 어쩌다 예쁘지 초창기에 아니요. 봉출 기물부터 해서 뭐 봉수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각인을 예. 시켰는데 예. 어떻습니까 부캐 마음에 듭니까? 아 뭐 그냥 그래 그렇습니다. 뭐가 네. 그래요? 별명이 좀 예. 예. 아 휴스이 손짓 있잖아요. 손짓. 요거 한번 좀 부탁드려 볼까요? 예 오늘 예. 어떻게 오늘 좀 수상 욕심이 있습니까? 예? 수상 뭐 욕심이 좀 있습니까? 아 근데 이거 부캐상은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아 지금 예. 이봉주 선수가 여기 하나밖에 노미네이팅 안 돼 있고. 예. 아, 저는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. 아 생각한 상이 있어요? 아 내가 받을 만한 상이 있습니까? 뭐지? 근데 MVP 정도는 MVP는 아~ 나지 않겠느냐. 나는 부캐상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다. 아 지금이라도 예.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예. 미리 받아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예. 자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부캐상 수상자입니다. 단독 수상입니다. 2020년 어쩌다 FC 부캐상. 자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. 여홍철. 아, 긴장하고 있었네. 아, 예. 그동안 어쩌다 FC에서 많은 활약을 했던 여홍철. 프로 참여로 기대하고 있었어. 기대하고 있었어. 안 봐서 삐졌어. 아 정말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예. 예. 아 지금 이봉주 이영택 예. 아 다 꺾었어요. 김용만 예. 김병현까지 다 꺾었습니다. 아, 아니야? 예. 그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. 예. 예. 자 아니, 수상 소감. 아니 마이크가 너무 높아. 예. 자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. 아 너무 기쁩니다. 근데 제가 그 또 진지하게 할 거야. 국회 장 중에 여강호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솔직히. 예. 네,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한 십몇 년 만에 받아본 상입니다, 이게. 그래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저 죄송한데 진짜로 막 전통 있는 시상식이 아니거든요. 조금만 예. 조금 더 가벼운 톤으로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아, 가볍게. 예, 예 너무 예. 무거우시니까. 예. 아, 진짜 좋습니다. 예. 아, 진짜 좋습니다. 예. 아니, 톤을 높이라는 게 아니고요. 진짜로. 지금 아, 제 속상하네요. 그러니까 목소리를 얇게 내라는 게 아니고요. 전체적으로 아. 소감을 소감 이 내용을 조금 가볍게. 예. 아. 예. 감사합니다. 예예. 예.